오늘 전문가들 관망세 분위기입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 모두 보합권장 예상했습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현대오토에버에 주목하고 있고요.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기 본부장, 파인엠텍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서진시스템 관심주로 꼽았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SK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유진기업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 나도투자연구소 이재규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자, 증시 주변 여건이 갑자기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인데 오늘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이제 뭐 전전기죠. 이 영업일 전에 이제 그 이 거래일 전에 이제 주가가 그 급등을 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합권장 유지하는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시장이 전날 가파르게 오르면은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버텨주는 내용은요. 결국에는 미소미 판매가 이제 좀 덜 부진했다 예상보다 뭐 이런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 유입세가 강하다라는 것이 좀 주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유입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외 변수들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 중에서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제 교전 중지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미국 상원에서도 이제 뭐 셧다운 우려가 있었었는데 미국 상원에서 내년 임시 예산안을 이제 가결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었고 또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대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 자체가 대외 변수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을 이제 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으로 시장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마감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제 얼추 다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3분기 대비해서 4분기는 이제 실적 추정치들이 목표치들이 좀 하향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 끝났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수급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외 변수가 좋아지면서 지금 외국인의 수급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온 지가 이제 2주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실제로 유입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월 달 들어서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들어오는 이면에는 뭐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 미국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짓눌렀었던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지느냐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몰려서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외에도 다른 업종들의 자금이 좀 분산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어제 자동차처럼 오늘도 이제 다른 업종의 자금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뭐 V자 반등으로 아주 강력하게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가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업종들이 올라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외에 다른 업종군에도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남아있는 1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완만한 반등장을 좀 예상을 하면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소형 주 위주의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종목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면 뭐 급등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저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뭐 디지털과 관련돼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결국 시대가 바뀌면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한다는 데 있어서 핵심 계열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조금 더 주목할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SDV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연관해서 기존의 이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 이제 SDV 전환과 관련해서 경쟁력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대 기아차라고 하는 이제 고정적인 이제 거래처역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한 1,766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24% 늘어나는 이제 준수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조종이 있었거든요. 최근 조종 이후에 기관 중심에 이제 수급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최근 며칠 동안 매수를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일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명확한 수급 주체가 있는 상황에서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돌파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오늘 현대오토에버 주목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지금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 전환의 핵심 계열사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만큼 실적도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볼까요? 네, 현대오토에버 지금 이제 만약에 만약에 지금 실적만 놓고 얘기를 한다면요. 당장 뭐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도 나온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상승 가격 변동도 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생각하면 60일선 돌파를 해서 전 고점인 한 18만 원까지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20만 원까지도 실적으로 보면 가능하지만 일단은 18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기 본부장님? 네, 네. 네, 저는 오늘 그 파인엠텍이라는 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장 힌지가 있고 외장 힌지가 있는데 외장 힌지 같은 경우는 KH바텍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고 내장 힌지 같은 경우를 이 파인엠텍에서 만드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마켓 쉐어가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내장 힌지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장 힌지까지도 생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진 않고 있지만 그 스마트폰 내에 있는 접히는 휴대폰, 이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접히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힌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내장 힌지와 외장 힌지, 외부에 있는 힌지와 내부에 있는 힌지를 둘 다 생산하는 기업은 이 파인엠텍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고 실질적인 매출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전기차 모듈 하우징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배터리를 좀 안전하게 고정해줄 수 있는 이쪽에 대한 매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쪽에서 힌지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외장 힌지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부근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전기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아직까지 크게 부각이 된 적이 없어요. 전기차의 부품을 공급하는데 10년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인엠텍 내외장 힌지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지금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현재 가격대에서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는 9,000원 선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손절하게 된다면 7,600원대, 7,600원을 이탈하면 손절 대응, 올라가게 된다면 9,000원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인엠텍 목표가 9,000원 말씀을 해주셨고 손절가는 7,6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